지금 이 집착제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, 이쪽은 많이 둥글고 이쪽은 덜 둥글고 그런단 말이야. 그래서 처음에 거칠게 깎아낼 때는 많이 둥근 쪽으로, 그다음에 부드럽게 깎을 때는 이 고운 쪽으로 가면 되는데, 날이 이쪽에 세워졌으니까 봐봐. 이렇게 해서 미는 거는 아직 익숙질 않네. 접착제 굳은 거를 이렇게 거칠게 다 제거를 하고, 대피법 같지 않아? 맞지?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고운 쪽으로 여기로 했고, 이번에는 이덜 둥근 쪽으로. 마무리 면인데 스크래퍼로 깎아내도 이렇게 대패법처럼 이어져서 나오잖아. 이렇게 몇번 하고 그다음에 뭐 샌딩을 하든지 대패질을 하든지 하면 작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. 다 돈이 많으신 분은 그냥 샌딩 있으세요. 힘듭니다. 좀숨 헐떡거려요. 끝.